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라서 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마야히누 하미제베아. 그들이 세웠습니다. 쿠는 이스테블리시, 세우다라는 뜻이죠. 튼튼하게 하다, 또 세우다. 야히누는 쿤에서 나왔죠. 이 쿤의 가운데 요드가 보이죠. 그래서 이 쿤의 요드는 희필형이죠. 그들이 세웠습니다. 미제베아. 재단을 세웠습니다. 알 어디 위에 메호노나 메호노타브. 메호노타브는 이 받침대도 되고요. 보시면요, 카트도 돼요. 베이스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레도 돼요. 그래서 수레 위에 재단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수레가 불날 수가 있으니까. 그럼 기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 위에. 여기서 그 기초라는 것은 솔로몬 그 성전의 그 미제베아흐가 있던 그 제단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직 제단이 없었죠. 제단이 없었고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에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하여튼 와서 다 부숴버렸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서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다시 내려오 보니까 제단은 다 망가져 있고 솔로몬 성전도 망가져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미제베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He는 that for when이죠. That 그것 또는 그때에. 왜냐하면 에마는 테러, 드레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래 햄, 그들 위에. 햄은 그들이고요. 알은 over죠. over, upon. 그래서 그들 위에, 그 사람들에게 에마 두려워함으로 안으로 있었습니다. 매는 from이죠. 또 because도 되고, 암매 백성들의 아라초트는 땅이죠. 땅 또는 나라들. 복수형이니까 에레츠는 땅도 되지만은 나라들도 되거든요. 그래서 에레초트 하면 나라들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로 이제 귀환을 했는데,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뜻이. 여기서는 키가, 지금 문백성으로 보면은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의 사람들이 두려웠지만은, 그래도 미제베아흐를 만들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키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원래 주인이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그 땅에 다른 민족이 이 땅을 다시 차지하고 그 땅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초트에 있었고, 그래서 와 야루 얄 야, 알루, 그들이 올려드렸습니다. 알라브, 그 위에, 그 제단 위에죠. 올로트는, 올리는 것, 예, 번제물들이죠. 올로트, 번제물들을, 라, 아도나이, 주님께로, 올로트,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 모케르, 베라, 아레브. 부케르는 아침에도,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아레브는 에레브, 저녁이죠.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올로트를 올렸습니다. 번제물을 올렸습니다. 제사장들의 일들은 올로트를 매일 올리는 거였죠. 그리고요, 넘어가 있습니다. 바야 아슈, 그들이 지켰습니다. 에트 하그 하스코트
예, 그들은 야샤였습니다. 야샤는 두하다, 메이크하다, 행하다, 만들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에트 하그. 하그는 하그는 이제 절기죠. 절기인데 어떤 절기냐? 하스코트, 수컷이죠. 수컷은 초막절이죠. 수컷. 수컷은 이제 태버너클, 부츠라는 뜻이죠. 예. 초막 태버너클 텐트.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말하죠. 수컷절기를 지켰습니다. 카투브. 카는 as like, when, according to죠. 그래서 여기는 따라서 as 카투브. 카투브는 적혀져 있는 대로, 적혀진 수동형 분사형, 적혀진 대로. 지켜진 대로 했습니다. 율법에. 그리고 매 올로트. 올로트도 번토프링, 예, 번제물. 요 매요, 날마다. 날마다 드렸습니다. 베 미셰파르, 케 미셰파트. 베 어디에, 에즈 온이죠. 인 미셰파르는, 미셰파르는 넘버, 숫자죠. 어떤 숫자냐면은 케 미셰파트. 규정이죠. 미셰파트는 오디넌스, 저지먼트도 되고요. 그 어떤 형식의 규례의 격식들, 미셰파트를 따라서 미셰파르 숫자를, 그 이제 숫자라는 올로트, 번제들을 올리는 것들을 매일매일 숫자에 맞춰서 했다 했습니다. 데바르, 미셰파트 데바르는 일이죠. 다바르는 말인데, 다바르가 명사형으로 또쓸때 이제 matter, things 이런 뜻도 되죠. 스피치 워드도 되지만요. 보면은 matter, word, things 이런 게 되죠. 워드도 되고, 요, 매, 요모, 그 날과 또 왜, 배는 전치사 배 플러스 요모, 그 날들의, 날마다죠. 날마다의 데바르, 날마다의 일들. 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올로트를 올려야 되죠. 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졌고, 로마에서 이제 로마에 망할 때까지는 이제 이것이 계속되었는데, 현대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고 나서 지금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죠. 성전이 없어도 번트 오프링은 올릴 수 있죠. 예, 올릴 수 있는데 제3성전 뭐 짓겠다는 뭐 그런 이제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3장 5절 보겠습니다. 왜 아하레 헨, 아하르는 뒤에고 헨은 그 뒤에죠. 그 헨은 그것 뒤에, 그 뒤에 올라트 다미드, 일정한 번제물. 예. 다미드는 레귤러한 계속 드리는, 예, 다미드 올로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왜 매일매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레 하다심, 그리고 다레. 하다심은 호대시 달이죠. 달인데 세 달이거든요. 우리가 초삭이라고 하죠. 초삭이라는 게 처음 초, 삭은 초생달 삭이죠. 그래서 뉴문. 그래서 뉴문 초삭을 우리도 매월에 이제 하는데,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죠. 음력에 이제 달이, 예루살렘에 달이 초승달로 떴을 때, 그때가 하다심이죠. 하다심, 호데시 하다심, 세 달들. 벨렉 홀, 그리고 모든 모아데는 모에드는 정해진 장소. 아도나이, 주님의 정해진 날. 예. 절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날들이 있죠. 그리고
메쿠다심, 한 메쿠다심은 카다시. 카다시는 셰르파트 콘시크레이트, 성별, 성별을 말하죠. 성별인데, 그리고 거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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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주님의 모아데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한 묶음이네요. 그렇죠? 콜 모아데 아도나이 하 메쿠다신 여기까지 거룩한 주님의 정해놓은 절기들 그리고 그리고 레콜 모든 미트나디브 또 나다바 라도나이 콜 모든 자원되어서 드려진 자원재물 주님께 드려진 나다바 나다바는 나도 다 드리고 싶다 나다바 자원합니다 나다바 미트 나다브는 히트파일 제기형이죠 제기형 분사형 나다브 나도 자원합니다 나다바 그것을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미욤 에하드 라호데시 하셰비 일곱 번째 달이죠. 호데시 하셰비 셰비는 일곱이고요. 그다음 호데시는 아까 달이었죠. 근데 에하드는 여기서 이제 욤 에하드니까 첫째 날. 첫째 날에 일곱째 달, 음력 7월이라는 말이죠. 음력 7월이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음력 8월 15일 날그 추수 지내잖아요, 그렇죠? 이 날이 이제 이 일곱째 달이거든요. 이 일곱째 달이 이제 일곱째 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잠시만요. 3장 6절에 로시 하샤나 첫날 에하드 이 에하드 하호데시 세베이가 로시 하샤나예요. 로시는 머리이고 하샤나는 해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달이 해가 바뀌는 그 유대력에 있어서 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로시 첫 하샤나 로시 하샤나예요. 아시죠? 나팔 불고 하잖아요. 그렇죠? 헬루 그들이 했습니다. 레 할로트 올렸습니다. 올리도록 했습니다. 헬루 그들이 했습니다. 할랄은 보어피스 찌르다 뚫다인데 이제 시작했다 비겐이란 뜻이죠. 그래서 레 할로트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올로트 올로트 라도나의 주님께로 올로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왜 헤할 성전, 성전은 헤할은 여기서는 바이트 아도나이를 말하죠. 그래서 메할 아도나이 주님의 그 템플은 로 유사드 유사드는 야사드 establish found fix 파운디드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기초가 놓이지 않았습니다.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전이 없는 상태에서 번제는 이제 제물들은 올리고 있었죠. 기능들은 먼저 기능을 먼저 하고요. 기능을 하고 나서 이제 주님의 헤칼 템플을 이제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는 거죠. 3장 7절 바이테누 그들이 드렸습니다. 케셰프 캐시프는 은인데 돈이죠. 돈을 드렸습니다. 그때 은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캐시프를 드렸습니다. 라 호체빔 호체빔은 하차브 하차브는 메이슨은 이제 돌을 자르는 사람 디바이드 휴 아우트 했죠. 휴 아우트 돌 자르는 사람 컷 어퍼트 보면은 그리고 우레 벨라
하라심, 하라심, 하라시. 하라시는요, 하라시는 요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다듬는 쪽이고요. 하차부는 돌을 자르는 사람. 왜냐하면 이제 성전은 다 돌로 건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보통 한 나무로 하면은 한 2, 30년 지나면은 나무가 사가 버리니까 돌로 하는 우선적으로 기둥들을 중요한 것은 하차부 메이슨들이 돌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나무로 레 하라심 목수가 왔죠. 목수들이 왔고요. 그리고 우 마하할 마할은 음식 그리고 우 미세테도 미세테는 마실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와 쉐멘 쉐멘은 기름이죠. 오일. 여기서 기름은 뭐 올리브 기름 뭐 이런 거겠죠. 그냥 음식과 마실 것과 기름 통칭해서 그냥 먹는 모든 문제를 말하겠죠. 먹는 것들을 라 지도님 시돈 사람들에게 지도님 그리고 네라 조림 라 조림 라 조림은 조리는 두로 사람들. 그 솔로몬 성전도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지었는데 이때도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이 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아마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도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레하비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아체 아체는 에츠 나무죠. 에츠 나무인데 아체 나무들 아라찜 아라찜은 에레츠는 시드는 삼나무 또는 뭐 백향목 나무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백향목 나무를 가져왔다라는데 이게 백향목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때 백향목인데 그 나라에서는 그러면 왜? 에레츠죠. 에레츠는 아레츠 알레브레시 이건 자인이잖아요. 이거는 에레츠 시드 나무를 말하고요. 에레츠 차대 같은 경우에는 알레브레츠 차대면 땅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민 레바논 하 레바논 레바논에서 수르바벨 성전도 레바논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가져왔네요. 그렇죠? 엘얌 어디로? 야포 야포는 욥바죠. 욥바의 바다로 가져왔습니다. 레바논에서. 그리고 케리쉐욘은 리쉐욘은 허락이죠. 허락은 이제 퍼미션, 그랜트, 쿠레시 멜레크 파라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허락에 의해서 그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볼 때에 리숀이라는 것이 허락인데 고레스가 나무를 주었다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허락을 해줬다. 그럼 이 나무들은 구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마 포로 귀환할 때 가져왔던 금과 은을 아마 돈을 좀 썼겠죠. 안 그러면은 그가 누가 나무를 잘라서 그까지 옮겨줄 수 있겠어요. 그쵸? 알레헴 그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장 8절 그래서 우, 와, 샤나, 그리고 해의 하시니트, 하시니트 두 번째 해의, 두 번째 해, 라보암, 그들이 왔을 때의, 레는 전치사고요, 보암은, 보는 오다, 가다죠. 그들이 도착했던 두 번째 해에, 1년은, 정신없이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번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해가 되었어요. 엘
레이타 헬로임,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아니다 성전에 바 호데시 하 셰니리 셰니 두 번째 달에 무엇을 했냐면요 헤헬루 시작했습니다. 제루바벨 벤 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 제사장이 이제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죠. 헤하를 했단 말은 헤헬루 시작했다라는 말은 건축을 시작했다. 첫째 달은 유월절 있잖아요. 그쵸? 유월절에는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유월절 양도 잡고 이렇게 해야 돼. 바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그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착한 지 포로 귀환한 지 2년째에 바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이제 헤헬루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룹바벨과 예슈아 벤 요차다크의 아들 예슈아가 했습니다. 예. 요차다크는 이름이 하나님은 차다크 의롭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슈아는 구원이란 뜻이죠. 신약 성경에 예슈아는 예슈아 멜레크 아도나이 멜레크 우리의 주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 예슈아와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공사를 했고요. 우 쉐아르 나머지 아흐헴 그들의 형제들 그리고 하코아님 제사장들 성직자들 그리고 하 레빈 레위 사람들 그리고 웨콜 모든 하빔 아바임 온 사람들 메하 쉐비는 캡티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바임 메 쉐비 예루살렘에서 앞에 으로 이런 거잘안 붙이죠. 예루살렘으로 왔던 자들 그리고 바이 아미두 그들이 지명하였습니다. 에텔 레빔 레위 사람들 미벤 나이로부터 미는 프람이고 벤은 아들도 되지만 숫자 앞에서 나이거든요. 그래서 에슈림 샤나 그래서 20살의 나이 이상의 레위인들을 지정을 하여서요. 마엘라 20살 이상으로 그리고 이상으로 나차는 치프 오버시 감독하도록 내 차를 좀 감독해줘. 멜레하는 이게 그 자급이죠. 그 자급. 말라크가 이제 왕이잖아요. 말라크 사이에 아가 붙으면은 전령자죠. 천사 또 말. 전령자죠. 근데 말라카 말 전령자에 해가 붙으면은 자급이죠. 아큐페이션 워크. 그리고 웨이트 아도나이 주님의 그 자급을 레 나차 할수 있도록 레위 사람을 20살 이상을 뽑았어요. 예. 요즘에 우리 뭐 건축할 때 감독하려면은 적어도 한 40~50살 나이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딱 20살. 20살이면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1학년 이제 마치고 군대 딱 가야 될 때에 나차하도록 일을 시켰다는 거죠. 예. 예전에는 20살 되면은 결혼도 다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책임 있게 일을 맡겼죠. 요즘에는 30살이 되어도 일을 그렇게 안 맡기는데 하나님은
20살이 딱 넘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딱 부르시잖아요. 그쵸? 그런 걸볼 때, 내가 나이가, 청년들은 내가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 일을 할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